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행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네. 사람이 첫사랑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듯이요, 첫 직장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직장에 출근하는 날, 그날의 그 선선한 바람과 그리고 기대와 소망들, 저에게도 그런 첫 직장 생활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몇몇 교회 원서를 썼는데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멘트 있잖아요.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저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멘트들.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은 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던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역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제가 25살이니까 저는 당연히 차세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26기 아니에요? 26기에 그 출근을 했는데 당연히 차세대로 가겠지 생각했는데 대학 총연부 사무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음 발령된 공동체가 어디였냐면 여우수화 공동체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분들이 다 저보다 10살씩 많은 공동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랬는데 여우수화 공동체에서 당시에 지금의 강동 온누리교회인 건대 온누리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멤버로 가는데 엄청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청년들이랑 사역을 하겠거니 했는데 목사님이 되게 성격이 급한 분이었어요. 부르더니 이 전도사, 이번에 강동에 대학부를 새로 만들 거야. 갑자기 그러세요. 다짜고짜. 그러더니 대학부 담당 네가 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들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나가니까 여우수화에서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나가는 정말 큰 개척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리더십들은 어떻게 청년부에서 부를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한 표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어. 네가 불러와야 돼. 네가 전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부 담당 교역자가 됐는데 저 빼고 대학부에 아무도 없어요. 저 빼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학부 담당 교역자인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은 내가 확실히 마련해 줄게. 예산 갖고 제가 돈을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오세요, 예배 드리면 10,000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강력하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보람도 있었지만 힘든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울리치 준비해 보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팀장인 아울리치를 3년 동안 다녔어요. 막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아무리 아울리치가 좋고 아울리치에서 은혜가 있어도 3년 동안 다니면 어떻게 막 정상적일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3년 동안 다니다가 사람에 취해서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제대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빈들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근데 벳세다라는, 정확히 그 마을로 가신 거 아니고요, 그 옆에 큰 공터가 있고 큰 빈들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잠깐 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몰래 움직이는 걸 보고 예수님 저기 가신다, 예수님 저기 가신다, 사생팬처럼 막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생팬이 더 끔찍한 건 남자만 5천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막 5천 명이 따라 붙고 여자랑 아이들까지 하면 15,000 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아,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명한명 케어하고 예수님 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쩔 수 없죠. 줄 세우고 안내팀 하고 뭐 필요하면 시설팀 해갖고 막 장애인 있으면 또 앉히고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한 일들을 해야 됐죠. 물 없으면 막물 떠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역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기를 느끼는 식사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기 빈들이잖아요. 공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도 없고요. 여기 뭐 사람들 먹일 만한 음식도 없으니까요.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고 조금 우리 좀 쉬다가 여유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이런 것이죠. MC단 끝나고 다락방장 하는 느낌? 사역 끝나고 또 다른 사역 하는 느낌? 아울리치 끝나고 카운트다운 준비하는 느낌? 순장이 끝나고 났는데 팀장 해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더 사역을 하라는 건가? 그래, 사역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역의 가능성도 막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도 모르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자리도 빈들이라서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빌립이었거든요. 빌립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6장 37절에 말하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먹이려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데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보통 사람 7개월 일해야 되는 월급인데, 7개월치 봉급인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희 돈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 아는데 저희 돈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 뒤에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마음도 지쳐있고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사람을 먹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서운하고 그 지친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사랑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로, 많은 사역으로 자신의 인생의 여러 고민들과 육신의 한계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쳐 있는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사람이 지치면 할수 없는 이유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쳐 있는데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여기가 공터라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지치고 비전의 길을 걷다가 사람이 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들이 되게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거 내가 못 하겠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고 싶죠. 근데 마음이 지치고 자꾸 심각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 내면의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역경을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 자살한 사람, 침몰하는 여객선, 암과 같은 불치병,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현실 가운데 부딪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전을 주실 수 있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서 영혼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딱 서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줄까?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어른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21살, 22살 정도밖에 안 된 대학 이제 2, 3학년 학생인데 들어주신다니까 너무 고마운데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봤더니 중앙대 교수님이세요. 안 믿는데. 아, 그분이 너무 순수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못하겠어요. 거의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는 침팬치랑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죠. 저는 그분처럼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마음이 지치면 내게 없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학위, 내게 없는 경험,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없는 재능, 없는 것들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바로 포기한 사람들의 시대, 그 포기한 사람들의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제자들도 지쳤고 우리도 지쳤습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저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네가 세상의 희망이다. 네가 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아연실색하고 지쳐있는 제자들, 할 말이 없는 수많은 할 말이 없이 많은 수많은 군중을 보면서 헤매이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한테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것도 아니고요. 어린애가 싸온 거고 어린애가 먹을 만큼의 양인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예요. 여기서 보리떡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그 잼도 없고 크림도 없고요. 그냥 브랜드도 아닌 그런 식빵도 안 되는 막 정말 조그만 그런 떡 있잖아요. 정말 맛도 없고 작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는 뭐냐면 참치나 막 도미같이 큰 거 아니고요. 진짜 작은 거. 왜 낚시꾼들이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다시 놔주는 거 있잖아요. 혹은 수산시장에 갔는데 물고기라고 나왔는데 이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너무 조그만.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거를 예수님한테 드리는데 제자들한테 무슨 기대감이 있었냐?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갖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그걸 갖고 오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도 없고요. 어떤 소망도 없고요. 그냥 가져오라니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받아 드시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봤더니 그것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랬는데 나눠주고 나눠줘도 자기 손에 있는 음식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오히려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었는지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많지 않거든요. 마태마가 누가에는 그나마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이 좀 있지만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조금 뒤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써놨다고요. 근데 이 사건이 요한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실리고 사복음서에 다 실릴 정도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떤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해요.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이 굶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 없는 신학자가 차세대 사역을 안 해본 게 확실하다는 걸 깨달아요. 차세대 가서 애가 떡볶이 먹고 있는데 목사님 떡볶이 먹어야 되니까 너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애가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애한테 가서 그 빵 저기 가난한 사람한테 주련? 그러면 그런 애가 있을까요? 막 가난한 사람을 보고 막 내가 먹고 있는 과자가 너무 막 그래갖고 이거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줄 수 있는 애가 과연 존재할까?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애가 막 예수님한테 들고 나온 거 아니고 그냥 안드레가 찾아왔다는 표현인데 뺏어왔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애가 막 그렇게 성숙해갖고 막 성령 충만해갖고 지미선 씨 순장도 모르는 그 성령 충만을 애가 알아갖고 갖고 왔을 확률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적도 없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래갖고 이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실은 한 반쯤은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린아이가 그걸 드리니까 그걸 막 나눠 먹기 시작했더니 많이 남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나눠 먹으라는 메시지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차세대 사역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던 게 분명해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낮에 모인 겁니다. 왜 대낮에 모인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집회하면 저녁에 모이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사람들이 일 다 끝나고. 근데 식민 통치에서는 야간 집회라는 게 허용이 안 돼요. 반란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려면 항상 로마의 감시가 가능한 대낮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직업이 있는데 대낮에 5천 명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5천 명이면 남자 5천 명이면 그 한 도시의 남자 일하는 인구가 5천 명 정도예요. 그러면 한 도시가 다 모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 시민 1,200만 중에 한 1,000만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다 스톱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글에 따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대부분 실업자로 몰려났다는 거예요. 이 벳세다라는 도시는 그 중에서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실업자가 돼서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은 가장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길어질 줄 알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올 여유가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생에서 자꾸 소설이 쓰여져요. 믿음이 없으면 인생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이 쓰여져요.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자꾸 공상이 많아지는가? 로또를 사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이게 당첨되면 내가 그걸로 뭐 해야지? 그런 소설을 왜 자꾸 쓰는가?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소설을 쓰게 되어 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실제로 감사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봐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 두 가지. 첫 번째,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는 5천 명을 먹일 방법이 없었어요.
앞서 말씀한 대로 사람들한테 도시락도 없어요. 있었으면 제자들이 말했겠죠. 마음은 지치고 열정도 없고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면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백부장한테 믿음이 있었고 향유 부인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아오기 위해서 뻔뻔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중풍병자의 친구들,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항상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냐? 무슨 기대가 있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한 사람도 그런 거 없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지만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데도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은 없지만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영적으로 지쳤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지쳤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할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지쳤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폴트공동체의 담당 교역자예요. 담당 교역자한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고 타자기 노트북 앞에 앉아서 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토요일 밤이 되면 밤을 새요. 거의 새벽까지 써요. 원고를 보내고 설교 자막을 보내줘야 되는데 새벽 2시, 어떤 때는 5시, 7시에 보낸 적도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원고를 완성하고 읽어보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누가 은혜를 받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이 터지면 저는 교역자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역자니까 리더십과 지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막 너무너무 만족하거나 행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마음이 막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문자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리더십도 아니고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설교를 하면서도 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을까?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어떤 때는 나한테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저를 아세요. 정말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제 마음을 아세요. 주님은 저를 아세요. 마음 같아서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제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연약한 저를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하는 연주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음악을 통해서, 내가 그리는 미술을 통해서, 내가 적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세상 앞에 내 음악을, 내 미술을, 내 작품을, 내 글을, 내 프레젠테이션을 내놓으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한테도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재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떤 때는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남아계세요. 음식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가능성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대안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기적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람의 믿음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지쳐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세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어떤 치유와 공급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 고칠 수 없어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도 믿음이 없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다가도 어떤 날은 믿음이 날개도 친 것처럼 마음속에 없어요. 막 빈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우리 떠나냐?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우리 사용 못하시냐? 비전 다 취소되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다 사라지냐?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것이 기적의 가장 완벽한 이유와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못해도 좋아요. 지친 마음이어도 좋아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달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도시락,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오바스럽지 않나. 예수님 이런 행동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약간, 예수님 약간 이렇게 쿨하신 면이 있으시잖아요. 가셔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막 그걸 들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영화에서 보면 광주리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만한 거 아니고요. 그 왜 컵밥 정도? 그러니까 컵밥을 드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황당하죠. 좀 오바스럽지 않냐. 계속 생각해봤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 작은 걸 들고 막 감사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모습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계속해서.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도시락이 누구냐면요, 우린 거예요. 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들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같은 저를 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랑 여러분이랑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어깨를 확 잡더니 다른 사람한테, 내 가장 완벽한 제자라고, 내 일을 할 진짜 리더라고, 이런 애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저요? 하 목사님 아니고? 저요? 이재용 목사님 말고 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들고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냐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로 충분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배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온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들을 캐스팅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택이라는 거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뭐든지 가치에 비례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치 없는 선택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네가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면 안 그런 거예요. 저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바로 어벤져스야. 예? 저요? 저 못 날렸는데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사함과 만족함이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는 시간에 찬양팀을 봤어요. 근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찬양팀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연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조용길 전도사님 잘생겼지만 조용길 전도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긴 예배인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싱어들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을 너무 기뻐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혜 받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찬양팀을 기뻐하는 거를 보고 너무 놀래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폴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폴투를 들고 와 정말 훌륭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예? 여우수 아니고요? 폴투요? 예? 저희요? 근데 주님이 우리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기대하세요. 때로는 그 기대감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대감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을 한 줌 쥐셨는데 그 흙을 쥐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무 의미 없는 흙을. 그러면 예수님께 사람이 잡히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랑 떡 다섯 개로도 5천 명을 먹여요. 처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저 사람들을 먹여라. 내가 물고기 두 마리랑 보리떡 다섯 개로도 사람을 먹이면 너희를 데리고는 무슨 일을 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데리고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주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싱어들이 거룩한 착각에 빠져야 돼요. 주님이 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키보드 치는 사람들이, 건반 치는 사람들이 막 미쳐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피아노 연주에 심취해 계시다. 막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막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 주님이 내 찬양을 가장 기뻐하신다. 진짜예요. 안내팀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안내하는 걸 너무 기뻐해요. 천사들이 안내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주님은 우리 노란색 후드티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아들을 보고 아들이 조금만 멀쩡하면 보면서 그런 얘가 이렇게 막 제가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근데 그냥 옹알이죠. 우연이죠. 애가 그러면 그래 네가 아는구나. 넌 역시 내 아들이야. 영적인 아들이야. 막 혼자 별 착각을 다 해요. 근데 애가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애 키우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애가 제가 너무 기뻐하고 얘를 기대하고 날마다 사랑하는데 애가 그걸 알아요. 어느 정도는. 제가 예쁘다 예쁘다 막 좋다 좋다 그러면 얘가 웃기 시작해요. 제가 실험해봤어요. 연준이 말한 대로 연준이 미워 막 그러면 애가 막 이렇게 울려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말에 실린 뉘앙스를 통해서 알고요. 그 기대감을 걔가 알아듣잖아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격려가 애가 못 알아듣는 때도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의 격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들어가는 격려가 사람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보람과 기대감이 어떻게 땅에 떨어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고 나서도 사도행전의 기록을 써 내려가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치는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믿음도 사라진 것 같고 마음도 깨진 것 같고 그리고 내 재능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 빈들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아무 믿음도 없을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을 때 나를 만지셨던 주님 그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누리교회가 헌금을 할 거라고 그래서 대학부도 헌금에 동참할 거라고 세월호를 위해서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대학부에서 헌금하면 얼마나 나와?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가 큰 도움이 될까? 그래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기적을 이뤄내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냐 못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울리치 가는 거예요. 아울리치 간다고 세상 바뀌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참도 임하겠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야, 너 정도 사람이 애들 가르치고 선생 돼서 참 애들한테 미래 잘도 주겠다. 그래요.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고 인격자 아닌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바닥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지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친 빈들에서 주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겠어요? 그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이 계신다.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그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이 계신다.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그래 여전히 주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놓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와 같은 일천하고 비천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거대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도 없고 가진 재능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